작은 냄새가 같이 오니까는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진짜 힐링이지. 축제부터 사건 인물까지 지역 방송국 리포터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상현 씨. 지난해 문을 연 금호강 오토 캠핑장인데요. 생방송을 앞두고 원고를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캠핑카가 바로 여행의 동반자가 되는데요. 방송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향하는 상현 씨. 8년 경력이 리포터지만 방송을 앞두고는 항상 긴장합니다. 캠리니 분들께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캠핑에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지나보면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서비스도 오케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비슷한 또래의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현 씨. 요즘 젊은 층의 최대 고민은 비싼 주거비입니다. 아니, 나 지금 이제 월세 그거 기간 끝나가지고 집 알아봐야 되는데 좀 싸고 괜찮은 데 없을까? 벌써 2년 다 됐어? 1년 계약이라가지고 1년 끝났는데 지금 요즘에는 월세 엄청 비싸더라. 아, 너무 비싸가지고 50 이하가 거의 없어. 나 60. 너 60이야? 저도 55네요. 아, 진짜? 네. 어디 요즘 그렇게 비싼가? 방송을 마치고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상현 씨.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제가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주택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한번 알아보러 가보려고요. 공공임대주택 상담센터. 아, 네, 집 좀 알아보고 싶어서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요. 찾으시는 게 혹시 아파트세요? 빌라세요? 둘 다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고요? 네. 찾으시는 지역은 대구 쪽 뭐 어디 무슨 구라든지 그런 거 있으세요? 수성구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세 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형도, 입주 기준도 다양한 공공임대.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행복주택은 근데 진짜 소득이 되게 낮게 잡혀야 돼요. 일단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행복주택 이야기 정도만 들어봤지 뭐 행복주택, 뭐 청년주택, 공공임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고 일단 또 기준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매번 소득이 다르다 보니까 제 소득에 맞춰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좀 자주 들어가 보고 좀 상담하러 와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상현 씨.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씻고 자요. 그냥 씻고 자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약간 월세에 대한 아까움이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시 일반 주택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여워. 썩. 혹시 좋으면 비싸요.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상현 씨가 발품을 팔아 집을 찾는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 발품 파는 스타일이에요. 직접 전화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개 이렇게 추려주시면은 계속 가봐요. 그래서 부동산도 한 두세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최대한 많이 가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한 13년 자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좀 알아봐야 된다.